네, 뭐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, 뭐 유튜브를 보면서 많이 참고를 했어요. 근데 드디어 차가 왔습니다. 차종은 투싼이고요. 어쩔 수 없는 큰 선택을 했습니다. 이제 뭐 비닐부터 떼고 뭐 차근차근 뭐 진행해 볼게요. 처음으로 자동차 주유하러 이동하겠습니다. 설레네요. 아무튼 조심히, 안전히 운전하겠습니다.
우선 주유 다 했고요. 이제 조심히 안전히 집으로 가보겠습니다. 좋네요. 아무튼 조심히 이동해 볼게요. 주유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유도 있고 뭐 하이브리드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좀 묵직하네요. 묵직해서 깜짝 놀랐습니다. 우선은 첫 차라서 그런지 그렇게 나쁜 편이 안 느껴졌고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아요. 첫 차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좋네요. 좋아요. 이 계기로 열심히 돈을 벌어보겠습니다. 빠띠. 네, 지금 첫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. 조심히 안전히 운전하겠습니다.
네, 뭐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, 뭐 유튜브를 보면서 많이 참고를 했어요. 근데 뭐 꿀렁꿀렁거리는 뭐 그런 느낌이 있다고 했거든요. 뭐 하이브리드는.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. 제가 둔해서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. 또는 뭐 전륜차가 아니라 사륜차라서 그런지 아주 묵직하고 뭔가 밑으로 뭔가 무게중심이 꽉 차있는 느낌? 안정된 느낌? 뭐 그런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. 뭐 제가 뭐 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게 하나 더 있는데요. 오르막길에서 올라갈 때, 뭔가 힘이 든다는 건 느껴집니다. 그래서 올라갈 때는 좀 묵직하다? 그런 느낌이 느껴지네요. 열심히, 안전히 운전하고 있습니다.